웨스트민스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주에 수요일 문답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목적,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규칙이라고 분명하게 제가 다른 색깔로 했는데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즐겁게 해드리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사도들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입은 자라.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건물로 비유해서 그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건물에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바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성도들이고 교회다. 그다음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것이 바로 주께로 보고 들은 바죠.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속에서도 성경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가, 또 영화롭게 할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소요리 문답 관련돼서, 성경과 관련돼서 세 번째 질문은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런 말씀이 있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때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의로,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분,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바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성경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 우리의 영생을 이루기 위한 죄로부터의 구원의 복음이며 또한 삶의 지침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오한 말씀, 무오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영과 육의 복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육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영이거든요. 영적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원칙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 되시고 진리요 생명 되심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기록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 오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가지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의 사람이야말로 최고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과 관련돼서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한 5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 단순하게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복된 자이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동일한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 우리가 수요일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것을 연구하고 우리가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또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바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구한 바, 깨달은 바를 또한 적용해서 지켜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높은 곳에서 양쪽에는 아론과 훌이 서 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아론과 훌이 돌 의자에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들었을 때 아말렉을 도말하는 기록이 바로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면 여호수아의 귀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이제 직접 가나안 전쟁을 벌이는 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여호수아가 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르비딤은 사실 아직 시내산 도착하기 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 이미 오래 전부터 40여 년 전부터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거죠. 그것을 뭘로? 말씀으로 암송하게 하고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미 40여 년 전부터 그 전부터 모세의 수종으로서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이제 전쟁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칼을 들고 여리고성으로 진군해야 될 그 아주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칼을 준비하고 뭐 전쟁을 연습하고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장 1절에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캘리포니아 이 거칠은 땅인데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이렇게 운전해서 오면 사실 한여름에는 시뻘건 붉은 산이거든요. 풀 한 포기도 없는데 지금은 다 그린 색깔이에요. 한국산 같아요. 꼭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이제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또 햇빛이 낮에는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 거친 붉은 산에도 그린 색깔로 다 덮여 있어요.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함나서 주야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삶의 모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 자는 바로 비유 가운데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 꽃을 맺고 무성한 이파리가 나고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잎에 나는 그런 좋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매사,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시대를 초월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원리를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늘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오늘날에도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번 질문, 3번 질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성경이라는 것은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지시를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딴 데서 그것을 찾을 수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성경 말씀, 우리 늘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데서 찾지 마시고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과 우리의 만사의 형통의 비결이 이 속에 담겨 있다. 이것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을 순종할 때 그런 형통의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면서,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된 대로 모든 일들이 안 될 때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말고 사람한테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원리와 그것을 가르침을 온전히 미련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 속에서 형통하는 역사가 있다. 여호수아에게 교훈했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첫 번째 질문이었던 인간의 제1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지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분명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명심할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오직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늘 가까이에 성경을 여러분이 두시고 읽고 듣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